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사건 사고입니다. 간단한 일들인데 좀 아슬아슬한 순간들이었죠. 이면 도로에서 그 2차선 도로로 나가고 있어요. 왼쪽 교각이 가려서 잘 안 보이고 있죠. 지나가는 차도 안 보이고 저도 안 보이고 서로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머리를 조금 내밀고 버스 한 대 보내고 이때다 싶어서 나가는데 바닥에 끌고 나가요 지금. 근데 바로 승용차가 이게 내가 지게발을 들었으면은 사고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뭐 저의 잘못이 큰 거죠. 어쨌거나 제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중이었으니까 이만큼 지게발이 위험한 거예요. 오늘 그 영상들이 대부분 큰 사고로 안 돼서 그렇지 되게 위험한 사고입니다. 사실은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아주 조그만 일들이었어요. 더 큰 일로 벌어지지 않고 조그맣게 끝난 사건 사고들입니다. 물론 꼭 사고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번 영상은 좀 웃겨요. 좀 괜히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영상이죠. 이거 뭐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해프닝이었죠. 제가 지금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약간 비탈진 곳이에요. 그래서 차가 오면 제가 양보를 해줄 수밖에 없죠. 지금 내려가면서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4차선 도로하고 합류가 되는 도로인데 각도가 안 나오죠. 지금 저 앞에 보면은 차 하나 이제 제가 양보를 해주고 앞에 검정색 차가 하나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보시면은 수출어퍼를 차랑 범퍼로 밀고 가는 게 보이시죠? 쓰레기차 아니고 그냥 일반 승용차입니다. 저렇게 밀고 한참 가셨네요. 바로 그 앞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갖고 한참 가셔갖고 지금 원래 여기쯤 스트로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이 언덕 넘어가갖고 그 1차선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꽤 멀리 가지고 가신 거죠. 지금 여기 보이죠? 요거 왼쪽에 1차선하고 2차선 그 차선에 있네요. 제가 20년 전인가 포터 타고 다닐 때 그 엔진 사이에 그 스트로플이 끼어서 불난 적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세 번째는 지게발로 저 화물차 적재함 그 위에 오른쪽에 그 세워놓은 부분을 가격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평범한 기계 상차예요. 그냥 이렇게 상체해 놓고 끝냈으면 됐는데 제 딴에는 또 기계랑 이 적재함 앞에랑 붙지가 않아갖고 그걸 붙여드리겠다고 괜히 한 마디 더 했어요. 그랬다 일을 벌은 거죠. 자 이제 다시 또 뜹니다. 다시 떠갖고선 자동발로 오른쪽으로 조금 보내준 상태예요. 지금 약간 보내고 있죠. 약간 보내고 내려놓고 이제 빠져나왔어요. 다 잘된 줄 알았죠. 근데 기계가 어디 다른 물건에 얹혀져 있어갖고 그걸 다시 떠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발을 벌리고 들어갑니다. 다시 뜨려고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아 여기다 들리지 않아 뭐라고 얘기해도 아 발이 안 들어가네. 오른발로 살짝 가격한 건데 세게는 아니고 살짝이기 때문에 살짝 기스났어요. 근데 찌그러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저분은 되게 기분 나쁘실 거 아니에요. 화물차를 갖다 지게발로 찍었으니 아 그냥 아까 냅두고 말 것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괜히 쓸데없이 일을 벌린 거죠. 결국 지게차 요금을 제가 만 원 깎아드렸어요. 뭐 방법 있나요? 뭐. 이번 네 번째 영상은 지게발에 머리 꽝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올려준 영상입니다. 전동 지게차 배터리 교환하는 영상에 나왔던 거예요. 요것만 따로 뽑아냈는데 현재 3단 지게차이기 때문에 지게발 작업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발로 전동 배터리 들고 있고 왼쪽 발은 그 지게차 뒤쪽으로 보내는 상태예요. 다리를 잔뜩 벌려갖고요. 근데 그 높이가 사람 눈높이가 돼버리면은
사람이 지게발을 못 봅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이 작업하시다가 그쪽으로 오다가 거기서 언제? 살짝 머리 박습니다. 그것도 또 세게 박으면 큰일 나요. 근데 뭐 살살 박았기 때문에 그나마 무사할 수 있었죠. 이 지게발은 완전히 앞부분은 면도칼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쇠이기 때문에 제대로 부딪히면 머리통 빵꾸가 나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미리 말씀을 드렸어도 꼭 와서 부딪힙니다. 하물며 저도 이 정도 높이로 만약에 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정비하고 이러다가 거기 갖다 박습니다, 머리를. 저 역시도요. 그만큼 지게발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게발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작업할 때 외에는 절대로 지게발은 땅바닥에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자석 붙은 것처럼요. 지게발이 사람 눈높이까지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가요? 저거를 못 보는 거예요, 눈높이 있으면은. 물론 낮게 깔려 있어도 못 봐요. 그래갖고 저도 정갱이 많이 부딪혀 봤습니다. 절대 지게발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작업자분이 조금 이따 이쪽으로 움직이실 거예요. 내려요! 다 하는 거 다. 저는 잘 안 보여갖고 전적으로 작업자의 신호에 의지합니다. 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분이 움직이고 계세요. 쾅! 지금 부딪혔습니다. 왜 또 부딪혔었대? 빵꾸는 안 났는데 꽤 아프실 거예요, 이거. 쇳덩어리 아닙니까, 순전히.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 제가 부딪히면은 제 마음이 아파요. 항상 조심하세요. 후진에서 지게차 돌리는 순간 승용차가 와서 부딪힐 뻔합니다. 이 발을 못 보는 거죠. 이거 되게 위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발을 확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물론 차가 부딪히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지게발 위험하죠.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는 우리도 또 승용차 운전하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브레이크 풀린 전동 카트입니다. 이것도 깝깝한 일이에요. 이것도 사고가 날 뻔한 일인 사고가 안 났어요, 다행히. 지금 요 앞에 보시면은 오늘 이 작업시키시는 분이, 작업자분이 전동차를 타고 이 앞으로 오고 계세요. 지금 전동차가 나타났죠? 저 전동차를 여기다 세워놓고 저는 이제 화물차 때문에 이 뒤에다가 주차를 하러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리셨는데 이게 굴르는 거예요. 제가 빡빡거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빡빡거려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굴러오죠. 완전히 부딪힐 뻔했답니다, 얘랑이요. 아니, 아무리 바빠도 주정차는 정확히 해놓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나 욕 나갖고 진짜 한참 욕했네요. 이거 접촉사고 직접까지 갔던 사고입니다. 이번에 일곱 번째 동영상은요, 제가 아니고 이 적재함이 사람을 칠 뻔했어요. 적재함으로 사람을 때릴 뻔했던 얘기죠. 차를 정육제 정지시키고 화물차 이제 적재함을 여는 중인데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적재함 무게가 꽤 많이 나갑니다, 이게. 최대한 후진을 해갖고 쉽게 젖을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여기 화물차 사장님 오셔갖고 적재함을 오픈을 할 거예요. 이거 아까 오른쪽 기둥 보이시죠? 기둥하고 이 화물차 사이는 얼마 간격이 안 돼요. 사람 하나 조금 지나갈 정도죠? 아, 이제 문 열러 오셨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주셔야 제가 또 작업을 하죠.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걸 못 보죠. 자, 이제 문을 열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앞쪽 적지 않고 우리 있다고 뒤쪽 적지 않고 우리 있다는 순간 사람이 지나가죠. 큰일 날 뻔했어. 사고는 정말 순간이죠.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를 J위치에 정차시켰죠. 이제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화물차 사장님 나타났죠. 적재문을 앞에서 오픈할 겁니다. 앞에부터요. 앞에 고리 따고 중간 고리 따고 내리는 순간 어떤 사람이 기둥과 차 사이로 들어오고 접점에 부딪힐 뻔한 거를 화물차 사장님이 다시 막습니다. 자, 지금 문을 열고 있어요. 앞에 고리 따고 뒤에 고리 따고 이 내려오는 순간 지금 이분이 네, 들어왔어요. 큰일 날 뻔했죠. 어깨 나갈 뻔했습니다. 정말 안전사고는 순간에 일어나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서 요 매너리 넘어질 뻔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요거 지게발이 약간 덜 들어갔는데 지금 잘 떠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실기를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화물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멀지 않은 곳이 아니라 바로 앞에 화물차 세워놓고 지금 실는 중이에요. 약간 불안불안하긴 한데 설마 이게 넘어가겠어? 이런 마음이죠. 그러나 보시면 엄청 흔들리죠? 이게 발이 덜 들어가서 그래요. 흔들흔들흔들 거립니다. 우와, 거의 넘어갔다 다시 쓰네요. 이거 시급했습니다. 이거 뭐 넘어진다고 깨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일단 저는 그거는 용납 못해요. 조금만 더 발을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소일구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발을 좀 더 깊숙이 넣겠습니다. 항상 지게발을 무슨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긴장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움직이다가는 여지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들 잘 보셨나요? 커다란 사고는 아닌데 치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고도 있고 또 간단한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일들도 있었다는 거, 저도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런 영상들만 모아놨었어요. 물론 더 심한 영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 영상은 이 정도로 용서해 주세요.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도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